이번엔 또 상당히 재미있는 예제입니다. 위에 보면은 숫자가 10, 20, 30이 있고 그 다음에 reject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. 밑에 여기 정의되어 있죠. 디파인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근데 내용이 없어요. 임플리멘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어쨌거나 이 펑션에다가 numbers array 여기를 와 그리고 이 펑션을 아규먼트로 던져 주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 숫자 15보다 큰 것을 여기다 넣어라 고 했으니까 여기에 담기는 거는 10만 담기게 되겠죠. 그죠? 리젝트니까 원래 필터로 한다 그러면은 담기라 그러면 20과 30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죠? 필터를 만약에 오래 썼다고 한다면은 근데 필터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이 리젝트를 구성해보라는 것이 이번 예제입니다. 연습 문제입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